사람들의 교만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그 책망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로 하여금 퍼포먼스 하나를 하게 하시죠. 하나의 그 띠를 사게 만들어 허리에 차게 만드십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벨트이겠죠. 허리 벨트. 그것을 이 당시에는 배띠를 이렇게 두르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배띠를 얼마 동안 차게 하신 다음에 그 배띠를 유브라데 강그 바위 틈에 무리겠죠. 바위가 있고 물이 있는 그곳에 숨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그것을 찾게 만들죠. 근데 이미 물 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썩을 대로 썩게 되어지죠. 그러시면서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그것을 하게 하신 이유를 주님께서 밝히기 시작하는 내용으로 본문 13장은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 배를 썩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네, 13장 9절 함께 읽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네. 이 교만 덩어리인 너희들, 내 백성, 내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백성들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썩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이유가 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만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었죠. 사실은 자만이라고 표현했지만 교만이죠, 교만.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봉쇄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포착하게 됐는데, 사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인간이 왜 기도하지 않는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교만과 자만은 앞뒤 명과 같이 한짝으로 가죠. 자만한 자가 교만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교만, 이들의 교만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레미야 13장의 교만은 어떤 교만일까요? 자,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교만의 모습. 교만의 정체는 뭘까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약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띠가 쓸수 없음 같이 되리라. 네. 그들의 교만은 뭐죠?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왜 그들이 말씀 듣기를 거절할까요? 곧바로 연결되어지는 말씀 보면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 그렇죠. 인간의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이것이 교만이다. 완악한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 네. 이것이 교만이다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교만은 말씀 듣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또 10절 후반에 보면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버리고 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교만.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하나님의 띠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숲으로 돌아간 주님의 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11절에서 이야기하시죠. 네, 이런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허리에 띠와 같았다. 그래서 내 허리에 띠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기를 원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은 사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명예, 우리의 영광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들 때문에 우리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명예가 또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잘하면 부모의 이름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이름이 빛나고. 그런데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를 영광을 나타내는 대상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들은 이렇게 썩을 대로 썩게 되었다. 배가 썩듯이 썩게 되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12절 또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십니다. 이제 포도주 이야기를 하시는데 포도주와 가죽부대 이야기를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를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를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냐. 이렇게 얘기해라. 가족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 반응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누가 모르냐 그런 거. 그렇죠. 가족부대에 포도주를 담는 가족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담기는 거 그거 누가 몰라. 뭐 그렇게 반응할 거야. 그러면 그들을 향한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13절. 13절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들이 술에 임박이요 술이 들어가 술이 가득 차 그들이 취하게 될 것이라. 모든 백성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런 취한 상태가 될 것이라. 그리고 뭐 하느냐? 14절 가족부대에 포도주가 차듯 너희들이 술이 임박여 술에 취하여 이렇게 될 것이다. 14절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죠. 14절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뭘 연상케 하나요? 네. 음주운전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그래서 잔뜩 취하여 음주운전하며 서로 충돌하는, 부자 간에 충돌하고 백성들 간에 충돌하고 그래서 자멸하게 되리라. 자멸하게 되리라. 자, 이런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교만. 교만. 말씀 듣지 않고 우상 나부랭이나 섬기는 이들의 이 작태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15절. 교만하지 말아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잠언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패망의 선봉이죠. 교만하지 마. 그리고 뭐하라고 얘기하실까요? 교만하지 말고 16절 읽어볼까요? 16절. 16절 시작.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네. 너희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인생을 살라고. 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17절에서 토로하고 계신데요. 17절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말고 영광을 돌리라는 주의 말씀을 어기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심정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며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며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네, 하나님의 심정. 너희들이 교만하기에 나는 은밀한 곳에서 내가 울 것이며 그 교만함 때문에 사로잡혀갈 때 나는 통곡하리라. 네. 하나님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감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아비가 교만한 자식들을 바라보며
우시듯이 하나님 우신다는 것. 그리고 그 교만함 때문에 사로잡혀가는 그 심판에 그 놓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통곡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하나님, 울고 통곡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교만의 인생을 살죠. 그로 인하여서 20절 읽어볼까? 20절 좀 뛰어넘어 그들에게 심판이 작정되어지고 임하게 되어진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 속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네, 북방에서부터 이민족의 침입을 얘기하죠. 이제 약탈당할 것을 암시하시죠. 21절 또 읽어볼까요? 그들의 고통. 21절 시작.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너희들 고통을 당할 때 해산한 여인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22절 또 읽어볼까요? 22 그들에게 당할 심판은 또 무엇일까? 22절 시작.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쳐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26절을 들고 26절 같은 맥락의 이야기니까 26 시작. 그러면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네. 우리 어린 시절 지금도 아이들이 그렇게 장난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짓궂은 남자아이들, 치마 입은 여자아이들 그 치마 이렇게 들추면서 아이스케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수치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네. 치마가 들리고 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끔찍한 이런 재앙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24절을 볼까? 24절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이야기 이제 또 은유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죠. 24절 시작. 그러면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트리로다. 네. 사막 한복판에서 검불같이 뒹구는 그런 모습과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뒹굴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네. 자, 그런데 이런 심판의 이유는 도대체 뭔가? 다시 27절 마지막 구절에서 이제 그 이유를 다시 밝혀요. 아까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교만이 뭐라고 했죠? 교만? 두 가지.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근데 27절에서 다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거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일컬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시죠. 27절. 우상 숭배는 뭐라고 일컬으실까? 27절 시작. 내가 너의 가능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네. 여러분 10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이것을 2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간음이다. 영적 간음이다. 영적 남편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다른 신들을 쫓음으로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분노의 잔을 부으시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일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15절에서도 이미 우리가 받은 말씀을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자, 다시 오늘 본문의 핵심.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이유이기도 한 이 이유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죠. 13장 10절을 읽어볼까요? 13장 10절. 이들이 심판받는 그 이유가 10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10절은 역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13장 10절 우리 다시 돌아가서 읽습니다. 시작.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의 이띠가 설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죠. 이게 교만이라면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세요. 겸손.
겸손이 뭘까요? 말씀을 듣는 거죠.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소비문화, 시장문화가 잠식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르지 않죠.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시장 문화의 어떤 흔적들이 있으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장 문화, 수요와 공급이 판을 치는 그 시장 문화 속에서의 그 중심은 자기 자신 아닙니까? 자기 자신. 내가 원하는 거 채워달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문을 했을 때, 또 우리가 뭔가를 사러 갔을 때 제대로 대접 안 해주면 아주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소비문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그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항의하고, 왜 이렇게 이런 서비스가 이게 제대로 안 되냐고 항의하고, 조금만 늦어도 불평하고, 이게 훈련이 돼 있어요. 훈련. 근데 그런 자본주의 그 문화, 이 소비 문화에 그 익숙해진 우리가 교회 와서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 이 교회는 얼마나 채워줄 수 있나. 그걸 보지 않나요? 그리고, 소비할 대로 소비하고 더 이상 소비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 떠나는. 가차없이 떠나는. 여기서는 더 이상 받아먹을 게 없구나. 이런. 그래서 교회를 껌같이 여기는, 단물 다 빠지면 이제 뱉어버리는 그런 소비 문화. 이제 더 이상 이제 얻어먹을 게 없다 판단하면 가차없이 그 교회를 떠나 또 다른 어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옮기는. 여기는 주님이 중심이 아니죠. 여기는 자기가 중심 아닙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 하나님의 뜻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 이 자본주의의 가장 무서운 그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VIP 고객으로 여기고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그런 사회.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 사실. 무서운 사회예요. 무서운 사회 사실. 자본주의의 하나님은 돈 그리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본주의 그 세계관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거냐, 양당 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내가 VIP 고객입니까? 교회까지 와서 대접받아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거 교회에서 채워줘야 됩니까? 안 채워지면 짜증내고. 그 말씀 같은 것, 그런 것 말고, 그런 말씀 말고, 뭐 회개, 죄, 심판. 정말 매력 없는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 메시지들. 다시 계속 심판이에요. 계속 심판. 끊임없는 심판이에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듣기 싫어.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런 메시지 전하지 않고 왜 그런 심판의 이야기만 끊임없이 얘기를 해. 매력 없어. 그러면서 은근히 압력을 넣으며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소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만을 듣기를 원하는 현대인들. 어떻게 보면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네.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무슨 내가 교회까지 와서 VIP 고객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충족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고객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의 최고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네, 여러분, 우리 최고의 고객, VIP 고객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분만 섬겨야죠, 그분. 여러분,
여러분 그분을 가장 VIP 그런 고객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기쁨으로. 거절하지 말고. 우리 선별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축복, 평안, 위로. 그런 건 받지만 심판, 죄, 회개, 지옥 그런 것들은 노 그런 건 전하지 말고 그런 선별적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거는 거절하는 것일까요? 수용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받고 싫어하는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오늘 이 10절의 이야기처럼 듣기를 거절하는 것일까요? 수용일까요? 반수용 반거절인가요? 자, 반수용입니까? 반거절입니까? 다 거절입니까? 자, 여러분 사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죠? 어느 정도 반쯤 진멸하고 반쯤 남겼어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하나님 불순종으로 보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 막 화색이 돌아요. 화색이 평안을, 위로를, 축복을 이야기하네. 그런데 심판, 죄, 회개 얘기하면 인상이 찌그러지고 왜 저런 메시지를 전할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저런 메시지는 불가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건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은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수용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받아야죠 그냥. 근데 그것이 하나님 섬김이 아닌가요?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섬김 아니에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참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말씀 듣고 기도한 것 다 이루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타이밍을 알겠어요. 타이밍. 아, 이때다라는 그런 타이밍. 근데 말씀을 듣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타이밍을 읽어내지 못해요. 아니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저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향방에 대한 의사를 결정에 대한 중요한 결정권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결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대중들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 거. 왜 편하니까. 그리고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어요. 기도하시지 않는 분들. 근데 말씀 붙들고 수일간, 수주간, 수개월간, 수년간 기도하신 분들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때를 알아요. 딱 캐치해요. 아, 이때구나. 내가 기도해 왔던 건데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순종으로 나가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내 뜻 내 생각 이루어져 봤자예요. 사실은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내 뜻 이루어지고 내 생각 이루어지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내 뜻 내 생각 이루어지는 거 그다지 그렇게 흥미롭지 않아요. 왜요? 이루어지니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 뜻 내 생각 이루어 봤거든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정말 대단해.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그 일들. 근데 내 뜻,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보장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루면 하나님이 그거는 정말 이루어 주세요. 인정을 해 주시고 보장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뜻 이루는 일에 혈안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부부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나 입장을 좀 많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이번에 가정사역에 대한 기도를 수년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협력사역을 잘 못했어요. 사실은 협력사역을 못한 게 수년간 흘러갔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흐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어렵지만 캐치하고 추진을 한 거예요. 추진을 했는데 어렵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스텝으로, 정식 스텝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아내하고 저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외부에서 와가지고 스텝으로 봉사하신 거거든요. 고맙게도. 그리고 최종 모집된 인원 12가정. 마지노선이 15가정이었거든요.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저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래. 중요한 결정은 저보고 해야래. 제가 하자고,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다고. 저도 안 하면 편해요, 사실. 토요일 날 좀 쉬면서 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토요일 날 하게 되면 전적으로 매달려가지고 주일 준비를 못해요. 그 정도로 힘든 시간이에요. 네,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근데 기꺼이 그분들이 따라주세요, 스태프들이. 근데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풍성이 뭐 최대한 들어 뒷바라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줬어요. 거의. 거의 99% 거의 원한 대로.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지가 않고 철저히 원하는 대로, 그리고 바라는 대로, 그리고 필요한 대로 공급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힘든 대로 공급을 해줬고, 사실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해놓고, 저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거 해놓고, 돈이 얼마가 들어갈까,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해놓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하는데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해주시지 않겠어요? 왜요? 당신의 뜻을 내가 이루고 있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장하실 이유도 없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훅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된 인생은 하나님의 뜻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역자예요. 보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하고 계속 충돌만 해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밤낮 충돌만 하지.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며 그 뜻 붙들고 기도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 기쁨과 환희와 그 평강은 그 사람만 알거든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 육체는 편한데 심령에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근데 육체는 그냥 편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막 편해. 근데 영적으로는 그 눌리는 그 눌림, 이게 사는 겁니까? 육체적으로는 편한데 심령으로는 눌린다. 사실 인생의 그 행복은 어디에서 그 결정됩니까? 육체적 편안함입니까? 심령의 평안함입니까? 육체의 편안한 거예요? 심령의 평안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령의 평안함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평안함이 육체의 강건함도 하나님이 동반해 주세요. 왜요? 영과 육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의 뜻을 따라서 해줬던 그 스태프들에게 전적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전적으로 후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장 안 해주시고 후원 안 해주시면 누가 이상한 거예요? 당신의 뜻을 붙들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후원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상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뒷바라지 해주시고 또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역사는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13장에 역사는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11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그렇게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11절 하나님의 이 원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원칙과 유다 원칙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요?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내고 명예를 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원래의 계획이에요. 원래의 프로젝트. 누구를 통해서요?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 인상 찌푸리지 말고. 저는 말씀 사역하면서 정말 힘든 분들이 계세요. 말씀 들으면서 인상 찌푸리는 분들. 원했던 말씀이 아니고 듣기 싫은 말씀 전한다는 거예요. 자꾸 인상 찌푸려. 복이 없는 거예요. 정말 복 없어요. 그 자체가 복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씀은 어떤 말씀이건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네. 저도 많은 서적들을 읽었고요. 많은 책들을 보고 그랬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귀하게 생각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귀해요. 뭐 별의별 책들을 많이 봤죠. 이게 뭐 베스트셀러다, 뭐가 유명하다. 그거 다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 성경에 다 있네. 성경 얘기하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얘기 그냥 풀어서 얘기하는 것뿐이고 결국은 성경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최고다. 다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성경이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맡기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